나동현 시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차송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 1단계가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양산사랑카드 앱으로 남부시장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양산 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웅상정수장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양산교동춘추공원 내에 위치한 양산독립기념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양산독립기념관은 양산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2급 박물관 수준이며 각종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비롯해 추모 공간, 전시실, 역사 체험실, 그리고 전망대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총 사업비 일부를 자발적인 시민 성금으로 마련한 만큼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산의 핫한 소식들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동현 시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혁신과 성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새해 시정 혁신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과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핵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게 될 역점 사업 추진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투자 창업단,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종합 민원과를 신설합니다. 또한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한 조직의 정비를 위해 세계과 폐지 및 28개 팀을 통폐합하며 경제산업국은 경제국으로, 복지문화국은 문화복지국 등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을 쉽고 간결하게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총 정원을 동결하고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오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산 차송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가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태영 콘소시엄은 1단계 부지 사업 준공을 위해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TF팀을 구성해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준공 절차에 따른 관련 업무 진행을 비롯한 입주민 생활 편익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송 신도시는 현재 5개 단지 2,100여 세대에 5,100여 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전체 준공 예정은 내년 12월로 14,000여 세대 37,000여 명을 수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양산사랑카드 앱으로 남부시장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양산장보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장보기는 전통시장에 파는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먹거리를 양산사랑카드 앱을 통해 주문하면 2시간 내에 배달하는 서비스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양산사랑 상품권 앱에 접속해 양산 장보기 또는 배달 양산 바로가기의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이용해야 하며 배송료는 최소 2,500원에서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지역사랑 상품권인 양산사랑카드 앱에까지 확대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 실적 등을 종합 분석해 양산 장보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산사랑카드 포인트 혜택을 오프라인 결제와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경제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웅상정수장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지난 10월 도출된 웅상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바탕으로 노후 설비에 대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공정별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22건의 노후화된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황산공원 불빛정원을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불빛들이 곳곳을 수놓고 있는 다채로운 빛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산타 할아버지! 올해는 저 선물 꼭 주실 거죠? 저는 좀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게 갖고 싶은데. 오케이! 어? 정말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선물이 황산공원에 있다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양산 물금읍에 위치한 황산공원 중부광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밝혀줄 비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물처럼 찾아온 현장 속으로 다 함께 고고! 제가 아주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지난 16일부터 황산공원 빛의 정원이 개최되어서 이 넓은 중부광장을 다양한 빛 조형물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 조형물 덕분에 눈이 황홀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빛의 향연 속으로 빠져볼까요? 화려한 조명들이 비치는 이곳에서 당연히 사진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도 열심히 포토스팟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양산 국화향연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아주 국화에 푹 빠져서 국화를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곳을 찾으니 그때 국화 조형물을 활용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포토스팟이 탄생했는데요. 예쁜 꽃에 예쁜 빛까지 더해지니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배경 속 사진 찍기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연인들, 가족들과 함께 화려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좋은 추억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휴일 맞이해서 자녀분이랑 같이 나오셨나 봐요. 네. 사진은 많이 찍으셨어요? 네, 계속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이 불빛 정원이 개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와보셨나요? 아니요, 올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와서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렇게 양산시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가족끼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눈에 이제 요깃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저녁 먹고 이제 식후 겸 와서 구경도 하고 이래서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불빛 정원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좀 더운 날에서 왔는데 아주 추운데 오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 더운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자카르타에서 왔습니다. 예. 아, 예. 아, 그럼 자카르타에서 양산까지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아, 요, 그 딸이 요 양산대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예, 겸사겸사 휴가차 왔습니다. 예. 아, 예. 혹시 뭐 춥진 않으세요? 아니, 많이 추워요. 그럼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만은 꼭 봐야 된다 하는 곳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네. 저기 문? 광화문처럼 아~ 이렇게 등해놓은 게 사실 이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멀리서까지 일부러 찾아와 주셨는데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빛 조형물들 사이에 저녁 내내 있다 보니 제가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양산의 대표적인 겨울철 볼거리로 자리 잡은 만큼 더 풍성해진 조형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땅에는 빛이 있다. 오늘 황산공원 불빛정원에서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아져 있어서 눈이 황홀한 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올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슈연구소에서 이수빈이었습니다. 양산시가 오는 21일까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모두 65개 사업에 총 4,220명이며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자는 가구 소득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모집 분야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하는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이다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